괴물 유령 자유인의 홍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셨어요. 먼저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초청 소식 들으셨을 때 뭘 하고 계셨나요? 누워 있었던 것만 기억나고 네.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벌떡 일어나셨겠네요. 네,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와서 네. 약간 스팸인가? 하면서 받았는데 전주국제영화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좀 하셨나요? 아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괴물 유령 자유인. 이 작품, 와, 진짜 난해함의 끝은 어디인가, 일부러 좀 관객들을 실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많은 나레이션과 수수께끼 같은 예언문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관객을 그 이야기나 감정에서 좀 빠져나오게 하는 플롯을 허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설게 보이게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좀 사유 방식이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많이 봐왔던 영화들이 좀 그런 면이 강한 것들이 뭐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보면은 해외 초청 네. 섹션에서 보면은 그런 좀 난해한 영화들도 만났었고 저는 이제 난해하다고 생각 안 했고 네.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좀 통속적인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서 좀 벗어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과 철학을 둘 다 전공을 했는데 만약에 그 의도치 않게 난해한 게 있다면은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감독님이 평소 공부하신 미술과 철학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흔히 이제 그 미술관에서 볼 법한 컨템포러리 아트 네. 형식을 좀 차용하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좀 레퍼런스가 있는지 혹시? 그런 레퍼런스가 딱히 있진 않고 제가 미술을 할 때도 영상 작업을 했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가 영화랑 이제껏 네. 봐왔던 영화와 그냥 저만의 어떤 왜 이건 안 돼? 하는 네. 어떤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랑 미술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겠죠. 네. 네. 영화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괴물 그리고 유령 그리고 자유인 이 세 네. 어떤 개체로 이 영화가 네. 쭉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괴물과 유령과 자유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접목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을 부각을 시키셨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영어로는 제목이 Blessedness, 땡땡, Monsters and Spectres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지복 혹은 축복, 땡땡, 그 괴물과 유령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제목에서는 이제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네. 나눈 거지만 어떤 퀴어한 존재로 네. 대표, 그러니까 상징되는 괴물과 유령이 자유인이 되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영화의 그 플롯 중에 중심 축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성신과 은수라는 네. 두 사람의 그 동성애가 중심을 네.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괴물과 유령으로 치부된다고 할 수 있죠, 사회에서. 그렇죠. 네. 네. 그들이 자유인으로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뭐 실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있었나요? 그 실제 대상이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어도 그런 퀴어한 어떤 성소수자라든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 질서 안에 이렇게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니면은 이방인 뭐 네.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네. 설정을 했어요. 근데 예, 워낙 퀴어 영화를 좀 만들어 왔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퀴어 영화 중에 독특한 어떤 접근?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부분에 그 기존의 퀴어 영화와는 다르게 네. 만들려는 연출적인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퀴어 영화제 다른 뭐 그런 퀴어 영화들을 또 좋아하지만
좀 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드라마가 굉장히 강한 거로 이제 공감을 하려는 영화들이 많은데, 전주 영화제에서 많이 그런 해외 영화 중에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시놉시스도 퀴어 영화로 안 써져 있어요. 근데 보다, 아, 퀴어 영화네? 이런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처럼 저도 해보고 싶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거는 맞아요. 네. 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배척받는 어떤 대상, 이런 부분들을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삶과 겹쳐 보이게 한 게 굉장히 독특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 현대 성소수자들을 연결하는 지점, 감독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셨나요? 그래서 스피노자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철학 공부하면서 스피노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거든요. 어떤 자유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그런 게 마음에 와닿아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삶이 이제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추방당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현대 안에서 어떤 성수자도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도 그 당시에는 파문당하고 그랬던 이유가, 벌써 과거 17세기 오래된 가관이 이단화로 불렸지만 또 다른 의미는 또 혁명가로도 또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혁명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혁명가라고 해서 반드시 뭐 이렇게 나와서 액티비스트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 자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퀴어함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힘을 줄 수 있다. 그게 자신과 그 삶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딱딱딱 연결되고보다 그냥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연결해 봤습니다. 네. 아마 그 현대 동성애자들도 억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계속 개척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그들에게 힘을 주는 대사들이 스피노자의 어떤 그 철학서에서 인용한 듯한 말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감독님 소개해 주신다면? 직접 인용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걸 제 말로 좀 고치긴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두 번 인용한 거예요. 들레즈가 속한 스피노자를 약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게 기쁨과 전망만을 믿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기쁨과 전망만을 믿었다. 네. 그 각 장의 인물들이 이어주는 키워드, 이 영화에 굉장히 그 이미지로 남게 된 한 장의 카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눈동자가 그려진 카드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안경 세공사였어요. 실제 직업은. 그래서 안경, 그러니까 눈을 상징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괴물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그냥 제가 직접 그린 건데 괴물의 눈인 거죠. 눈이란 거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거는 이제 스피노자랑 연결되고, 어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들려고 했고요. 이제 앞에는 괴물을 그려서 괴물의 눈,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에 워낙 많은 이미지들,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미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태프를 구하는 게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보시고는 어렵다. 난색을 표하시던가요? 심지어 이제 유령 그 두 번째 장 같은 경우 다 따로 찍었거든요. 다 나눠 찍었는데, 두 번째 장은 이 제일 좀 난해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스태프들한테 강의를 해줬어요. 스피노자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현재 네. 난해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나서, 네. 다음 걸 또 찍으려고 하면은 다들 안 하겠다고. 아, 어렵다, 이런 네. 소문이 난 거군요. 그런 것도 네. 있고, 근데 뭐, 좀 재밌는 시도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그냥 저도 이제 그거를 배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 딱딱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연출 지도하는 것도 조금 쉽진 않았고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았지만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아마 새로운 그 감각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말이 거의 아닐 것 같은데 촬영 기간도 상당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장을 하고 또 추가 촬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년 반인가 3년인가 3년 반 정도. 네. 철학과 미술을 함께 전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영화 이제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영화라는 길에 접어드셨어요. 네. 영화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거였나요? 영화 제도에 언제나 가고 영화 그런 남들이 안 보는 영화 찾으러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낭만적인 거죠. 영화를 사랑해서가 네. 계기인 것 같아요. 계속 미루다가. 왜냐면 저렇게 내가 본 훌륭한 영화를 찍고 싶은데 네. 아, 난 못 찍을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아, 돈도 없고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시작을 네. 한 거죠. 네. 네. 과감하게 시작하시고 네, 한국 경쟁 부문에 또 초청이 되셨는데 더 기대됩니다. 사실 그 지금 철학책에서 스피노자를 꺼내 드신 거잖아요. 다음은 칸트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철학 예전에 어떤 색이 많이 묻어 있어서 준비 자체를 제가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했어요. 이걸 기획을 했었죠. 영화를 찍게 되면 이걸 찍을 것이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맞았는데 아마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실험적인 면이라던가 이 색깔은 가져가겠지만 또 퀴어 영화를 또 찍을 것 같은데 아마도 네, 주제는 스피노자는 아닐 네. 거예요. 네. 다른 철학자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떤 더 어려운 또 질문으로 우리를 또 만나게 해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전주영화제 찾으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괴물유령 자유인의 홍지영입니다. 영화가 좀 난해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괴물유령 자유인의 홍지영 감독님 만나뵙습니다.